인터넷을 통해서 가짜 운전면허증이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습니다. 진짜와 구별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. 보도에 박석호 기자입니다. 인터넷을 통해 유통된 가짜 운전면허증입니다. 색깔만 약간 옅을 뿐 오른쪽의 진짜 운전면허증과 거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. 파출소의 경찰관도 속을 정도입니다. 사람을 보면은 막말로 이렇게 딱 보면 알 수 없죠. 가짜 운전면허증은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히 거래됐습니다.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나 신용불량자, 그리고 유흥업소에 취업하려는 미성년자 등이 수요자입니다. 가격은 한 장에 150만 원씩, 100여 명이 구입했습니다. 25살 민모 씨는 이런 주문을 받고 가짜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팔아왔습니다. 전문가가 하면 똑같이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게 돈이 된다는 소리만 듣고. 누구한테 어떻게 들었어요? 형이 인터넷. 특히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카드 프린터를 통해 간단하게 면허증을 위조했습니다. 사진만 바꾸어 넣으면 이 같은 가짜 운전면허증을 만드는데 채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. 경찰은 가짜 면허증이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발급받은 100여 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.